총선 때마다 제 역할을 하는 김홍걸이 있다. 김홍걸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민주당의 김홍걸은 4년 중에 딱 3달 필요해요. 3달. 총선 90일 전에 가장 필요한 게 김홍걸이에요. 4년 전에도 김홍걸은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뭐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총선 전에 안철수 나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철수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낙연이 탈당을 하면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는 이낙연 대표의 말씀은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이낙연 씨입니다. 자기 아빠를 자꾸 파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통합을 가장 우선시했고 이거 한마디 하면 끝이야. 그러면 김홍걸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총선 때 민주당이 분열을 하려면 호남 파리하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끝이야. 그래서 조만간 김홍걸 의원님 저희 시사타파에 김홍걸 모셔갖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낙연 씨 탈당에 대해서 김홍걸 씨 모실게요. 제가 김홍걸 씨 모셔갖고 4년 동안 뭐 했어요? 의정활동은 하나도 안 보이는 시즌인데 항상 이 총선 때만 되면 김홍걸 씨의 역할이 큽니다. 안철수의 분당 때도 그랬고 이번에 저희 시사타파에 김홍걸 모셔갖고